이번 시간에 또 동영상 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베이직한 카빙에 대한 그런 내용들, 기초적인 근본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셨는지요? 자, 여기에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되고자, 자, 오늘은 그 골반의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 고관절 밑에 골반이 이렇게 전후만 이러한 형태로만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스키는요. 스키 운동은 이 골반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러한 형태와 자,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게 되죠. 전후의 운동은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걷거나 계단 오르거나 아니면 뛰었을 때의 움직임이고 여러분들이 골반 밑에 이 대퇴부의 뼈가 이러한 형태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피보팅과 또는 약간 스키딩성의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대퇴부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카빙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골반 전체적인 면이 같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스키장에서 턴을 하는 걸 이렇게 제가 유심히 보면은요. 자, 발서부터의 대퇴부까지의 이 전체적으로 턴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상체도 안쪽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두 번째 파트인 보면은요, 자, 발서부터 대퇴부까지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테이션과 선행 동작을 하면은 상체도 많이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근데 정작 따라가지 않는 거는 두 번째 인체의 파트인 골반 파트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하체는 안쪽으로 심하게 넣어주면서 이힙 라인에 대한 방향은 자, 내 다리와 스키와 허벅지와 근육과 인대의 방향은 다 저쪽 방향을 취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정작 남아있는 거는 이두 번째 골반 방향은 저쪽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 내용과 이번 시간 내용과 맞물려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자, 이쪽 하체 전체가 다 이렇게 턴을 하는 동안 방향이 이렇게 바꿔지는 동안에 어느 정도 이 골반도 이러한 운동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골반 라인은 여기서부터 이쪽 골반 방향은 저쪽을 계속 보고 있고, 요 하체와 상체가 이런 식으로 비틀어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가운데 파트의 관절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아래와 상체 방향만 카빙성으로 선행 동작이라든지, 뭐 이렇게 흉내만 내고 있는 스키어들을 많이 봤어요.